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여러분들 258페이지 신청 정보에서 뭘 정리했느냐 하면은 교재 260페이지 보십시오. 260페이지에 저 상단에 양가로 3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 이렇게 제목 나 있는 거 한번 눈 고정해 보시고 꼴 정리했죠. 1.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 정보 제공해야 된다. 1건 1신청 정보 제공 원칙. 자, 그러면 여러 건의 등기를 하나의 신청 정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이 일괄 신청 그대로 형용펜치 치시면 되겠죠. 일괄 신청 세 가지만 동일해야 되는 같아야 되는데 첫 번째 관할이 동일, 두 번째 목적 동일, 세 번째 원인 동일. 그것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리하실 것은 자, 이제 앞으로 오셔서 258페이지에 자, 신청 정보에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 구분하는 문제를 갖다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구분하는 문제는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고 교재 258페이지에 등기 신청 정보 해놓고 1.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온 채 하셨습니까? 자, 이제 먼저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좀 보십시오.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형광펜 치시면 돼.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신청인의 성명 가로 건너뛰고 주소 가로 건너뛰고 주민등록번호.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형광펜. 대표자의 성명 주소 플러스 형광펜 4. 대리인에 의해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 주소 형광펜 5. 원인 그 연월일 형광펜 자, 그 옆에다가 지금 필기구로 메모 좀 소유권 보존 등기 X 소유권 보존 등기 X 등기신청서에는 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적는데 무슨 등기에는 원인과 연월일을 절대 안 적는다? 소유권 보존등기 시험에서 잘 납니다. 자, 그다음에 자, 6번 등기 목적이죠? 자, 등기 목적 그대로 형광펜. 자, 등기 목적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등기를 하는지를 갖다 적으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도 되고 옆에.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말소, 저당권 설정. 감을 잡으라고 예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무슨 등기를 하는지를 신청 정보에 꼭 적으라는 겁니다. 그걸 걸어서 등기 목적. 그러면 소유권 보존이라고도 적고 또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말소,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무슨 등기 하는지를 적으라는 걸 법률 용어로 등기 목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7. 등기필 정보 적어야 되고 신청서 뒷장에. 자, 그다음에 8. 관할 등기소 표시 신청서 제출 연월일 적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이제 시험에서 그게 나는 게 아니고 신청 정보에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를 구분한다 그랬죠? 이걸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를 시험에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게 지금 저와 함께 읽었던 게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필요적 정보에. 자, 그러면 임의적 정보는 그럼 어떻게 시험에서 규제 없는데 풀어야 돼? 요 임의적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어디냐? 강론 파트입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배울 강론 파트에 임의적 정보가 다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재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건다 어느 쪽에 배당이 속한다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 다 필요적 정보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필요적 정보 있었는지. 등기 신청하려면은 어떤 토지, 어떤 건물에 대해서 등기 신청하는지를 갖다 반드시 적어야죠. 그걸 법률 용어로 부동산 표시. 그다음에 자, 무슨 등기 하는지를 갖다 꼭 적으라는 겁니다. 등기 목적. 그다음에 왜그 등기를 신청하는지 원인 및 연월일.
단 여기에서 시험 문제 하나 주의하시라 그랬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 원인 연허를 안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이전할 지분. 자, 그 다음에 자 등기 신청인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인적 사항. 자, 이게 이제 신청서 보면 앞장에 적는 신청 필요적 정보고, 뒷장에 이제 적는 신청서 필요적 정보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든지 신청 수수료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든지 관할 등기소 표시라든지 대리인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갖다 신청서 뒷장에 적는 겁니다. 참고로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건요 필요적 정보만 거기에다 서술해 놨다. 임의적 정보 이제 구별하는 건 강론 다음 주, 다다음 주두주 동안 배워야 요쪽을 갖다 정리해 나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이제 그리고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자, 이제 오른쪽에 259페이지. 자, 이 첨부 정보 쪽 있죠? 자, 첨부 정보 쪽은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죠? 등기소에 방문 신청할 때, 구비해 가야 될 서류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에서 이제 정리하실 것이 여러분들 요 정도. 등기 원인 증명 정보, 허가서 등, 주소 증명 정보, 등록번호 증명 정보,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 인감 증명 정보가 시험에서 출제되는 대상들입니다. 자,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2번에 동그라미 2, 259페이지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정보 이렇게 제목 나오고 하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대상으로 되는 대상 자체만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대로 형광펜 치셔야지. 뭐를 배워야 되는지. 니은번 허가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법전에 이제 허가서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가서 등. 예. 동의 승낙은 이제 따로 쓸 필요 없이 허가서 등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3 디귿 나오고 을 넘어가고 미음 넘어가고 비읍 맨 밑에 등기 권리자 됐죠? 그리고 가로 건너뛰고 주소 건너뛰고 260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이거 이제 거기서는 이걸 같이 보아하는 겁니다. 이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같이 몰아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두 개를 하나로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시옷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정보 그 밖에 부동산 표시 나오죠? 형광펜 치셔야죠.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그 정도만. 자,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형광펜 친거 정도만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범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서 261페이지 첫 번째 2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패스하세요. 이건 지금 배우시면 안 돼. 배우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264페이지 가보세요. 264페이지 인감 증명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거. 자, 이번 과정에 그걸 정리할 텐데 인감 증명은 자, 잠깐만. 왜 이걸 이번 과정에 정리해 드리냐면은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월 28일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감 증명은 왜 지금 정리해 드리냐면 난이도가 엄청 낮아졌으니까. 아니, 출제 비율이 엄청 낮아졌으니까. 출제 비율이 낮아졌다는 건 예전에는 5년 전그 전에는 매년 출제했던 주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출제 비율이 최근 5년 기준으로 하면 단한 번도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에는 속하는데 단한 번도 출제가 안 됐다는 건 출제 비율이 현재는 낮다는 거죠. 그걸 지금 끝내자는 거죠. 시험 앞두고는 출제 비율이 높은 쪽을 정리하고 지금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출제 비율이 낮은 것부터 먼저 없애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감 증명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의 보십시오. 자, 방문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방문 형광펜. 자, 그럼 고개 들어보죠. 우리 등기 신청 방법 몇 가지 방법 있죠? 자, 그럼 거기다 쓰셔야지. 첫 번째 시험 문제. 전자 X. 전자 X.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법원리는 무슨 등기 신청 방법에는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걸 먼저 깔고 가셔야 돼요. 전자 신청할 땐 인감증명 갖고 오거라. 그런 얘기가 절대 적용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럼 인감증명 이제 지금 배울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는 무슨 등기 신청 방법에만 적용되는 얘기다. 방문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지. 전자 신청에 있어서는 이 지금 인감증명 제출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거부터 첫 번째 깔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깔아야 될 거. 의에서 인감증명을 갖다가 발급해 가면은 유효기간이 있죠. 3개월. 그 숫자 보이세요? 단순한 거 자체는 지문을 보셔야 되니까 형광펜 치셔야지. 3개월. 자, 그리고 핵심 체크에 같이 나옵니다. 그거 같이 정리하세요. 등기 신청서에 1000번 인감증명 형광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본. 3개월. 형광펜 치셨습니까? 그러면 자,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이걸 암기하라고 형광펜 친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거기 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등기소에 구비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기소에 구비해 가야 되는 서류 중 다른 관공서에서 발급해진 서류를 갖다 구비해야 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라든지가 다른 관공서에서 발급해준 서류를 갖다가 구비해가는 경우죠. 다른 관공서에서 발급해준 서류를 구비해갈 경우는 서류 유효기간이 전부 3월이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지. 그걸 인감증명 3개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개월 이렇게 암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다 다른 관공서에서 발급해준 서류들을 등기소에 첨부해야 될 경우는 유효기간이 몇 월이다? 3월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자, 그러면 밑에 양가로 2,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1. 소유권 등기 명인이 형광펜. 등기 의무자 형광펜. 등기 의무자로서 형광펜. 자, 그러면 진짜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갈게요. 자,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는, 인감증명, 자, 제출하는 경우는, 자, 방문 신청할 때첫 번째가 이제 나온 게 소유권 등기 명의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제출을 하라고, 소유권 등기 명인이 아닌 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작업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건물 등기부 갑구라는데, 갑구. 1번, 2번 할까요? 2번. 2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 있고,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있고, 등기원인 매매. 자, 그 다음, 이전받은 소유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이 등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등기고, 이 갑의 토지를 갖다가 갑의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한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에 따라 지금 무슨 등기해야 될 사건이 발생하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될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상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출해야 될때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 좀 전에 당사자가 등기 신청하면 누구와 누가 등기 신청한다? 갑과 을이 신청하지요. 그러면 갑의 지위를 법률용어로 의무자 해줄 사람, 을의 지위를 권리자. 그럼 인감증명은 항상 의무자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권 등기 명의일 때, 소유권 등기 명의란 현재 등기소에 들어올 때 의무자 갑이 이름으로 현재 소유자라고 이름이 기록돼 있죠. 이걸 걸어서 법률용어로 소유권 등기 명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 갑은 매도인은 소유권 등기 명인으로
누구의 인감 증명을 매 도인의 인감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토지의 등기부 을구에 자, 이제 가죠. 갑이 이번에는 두 번째는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을 빌리고 자, 토지를 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병 앞으로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자, 등기 의무자가 갑, 등기 권리자가 병이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 인감 제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제출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저당권 설정자가 지금 의무자가 갑인데 갑이 현재 토지 등기부에 누구입니까? 소유권 등기명이니까 이 경우도 그러면 등기 의무자 갑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저당권 설정자의 인감을. 그다음에 매도인의 인감을. 그다음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을구에 저당권 설정 다른 거다 생략할게요. 저당권자 병 이렇게 등기됐죠. 자,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병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1억을 갖다가 변제를 하면 병 앞으로 저당 설정돼 있는 거 말소 등기하죠. 그러면 말소 등기할 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병 권리자는 갑이죠.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죠. 그럼 병은 소유권 등기명인입니까? 을구의 저당권 등기명인입니까? 저당권 등기명인이죠. 그럼 다시 한번 등기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권 등기명인일 때 인감을 제출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명인이 아닐 때는 인감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등기 의무자의 인감은 등기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소유권 등기명인일 때만 등기 의무자가 전세권 등기명인이거나 저당권 등기명인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 제출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정리하세요. 3번까지만 정리하면 시험은 거의 끝나는데 2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경우 형광펜. 가등기 말소 등기. 그 앞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 형광펜. 그러면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은 언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냐면 가등기 말소 시 제출하는데 무슨 가등기를 말소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냐면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만. 그러면 전세권 가등기나 저당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원리 지금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필 정보 다음 과정에 한다고 했죠.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자, 나머지 뭐 4, 5, 6 크게 필요 없는 얘기고. 자, 양가로 3번으로 가서 265페이지. 인감증명 제출 특칙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서 1. 법정 대리인 보이세요? 법정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 이렇게 돼 있죠. 그걸 형광펜 그대로 쳐주시고 그리고 거기다 메모해 주시면 돼요. 본인 인감 X. 자, 이렇게 요 그대로 갈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갑 소유권 등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갑의 토지를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할때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명이니까 매도인의 인감을 제출해야 됐죠. 자, 그런데 이 갑이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이 등기를 갑이 직접 하러 간다. 갑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하러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러 갈수 있다. 갑의 법정 대리인이 매수인에게로 등기해 주러 갈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자, 소유권 등기명인인 등기의무자, 매도인의 인감이 필요가 없고, 매도인의 법정 대리인인 갑, 다시의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인감 X, 시험에 예전에 자주 났습니다. 본인의 인감이 절대
아니고 누구인가며 법정 대리인인가 메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자, 3번. 관공서에서는 이의 1에서 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오죠? 관공서 형광펜.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 요청하는 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촉탁이라고 부르는 거 들으셨죠? 그럼 촉탁 시는 인감증명 제출 원리가 면제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정리할 거. 이의 4에서 7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정증서 보이십니까? 형광펜 치셔야지. 그걸 이제 여러분도 줄여서는 실무로 공증받아 간다 이렇게 부르죠. 공증받아 가는 때는 인감 안 떼어가도 돼요. 공증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4.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 나오는데, 자, 그건 뭐 요새 거의 안 나는데,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매도용 인감. 자, 넘기 보세요. 266페이지. 5. 제출해야 될 인감 증명 나오죠? 거기도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재 267페이지. 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있죠?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단답으로 잘 나옵니다, 요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무엇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옆에다가 메모를 먼저 해 주십시오. 등기 권리자가 재산 등기할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일 경우, 등기 권리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일 경우, 그렇게 메모 됐습니까? 자, 그럼 가죠. 가령.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소유권을 갖다가 등기하는데, 소유권 등기할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인 주민등록 등본 띄어가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재산을 갖다가 소유권을 등기할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걸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언제 받아가는 거냐면 재산 등기할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하지요. 뭐가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받아가는 거다. 먼저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해 주는지를 갖다 시험에서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단답으로 잘 출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박스 나오는 거 찾으셨죠?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소유권을 등기할 사람이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가 소유권을 등기하고자 한다. 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으려야죠.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 우측에 하얀 박스에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이렇게만 정리. 단답으로 출제를 자주 합니다, 요새. 누가 부여해준다? 국장.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국민이 땅을, 건물을, 재산을 등기하고 싶다. 그럴 때는 누가 부여해준대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세 번째, 법인이 업무용 땅 샀다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네 번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국내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일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마지막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외국인 명의로 땅을 등기하면 그 외국인인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그걸 시험에서 묻습니다. 체류지는 현재 머물고 있는 곳, 국내 머물고 있는 곳이 체류지입니다. 관할 출입국,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그거 구별하는 구별 문제가 요새 자주 나옵니다. 자, 그 정도. 자, 이제 그다음에 교재 이제 267페이지 보시면은 자, 4절 나오죠? 자, 이제 이쪽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요거
자, 이제 우리 이제 이쪽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등기 신청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다 끝났죠. 등기 신청할 때 우리 이거 다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방문 신청, 전자 신청. 그다음에 등기 신청 적격, 재산을 등기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라 그랬죠. 누구와 누구한테 인정? 인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게. 그다음에 구체적인 등기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등기 신청하느냐? 신청인.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 등기해줄 사람, 의무자, 할 사람, 권리자, 같이 신청하는 걸 법률용어로 공동신청이라 한다. 그런데 성질상 의무자, 권리자가 없는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허위 등기날 염려가 없을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규정해 놨다. 그거 당사자가 등기 신청하는 것중 공동신청, 단독신청 구별하는 변별력 문제는 매년 시험 대상이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라 그랬는데, 첫 번째 정리해야 될거 판결 나와야 된다 그랬죠.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두 번째, 자, 아예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최초로 땅 주인이, 최초로 건물 신축해서 건물 소유자가 등기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세 번째, 포괄승계. 포괄승계 두 가지 더 올리시라 했죠. 상속 합병은 의무자가 사망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리자만으로 단독. 네 번째 정리하시는 거, 땅 지목 변경하는 거, 면적 바꾸는 거, 건물주가 건물 종류나 구조, 건물 증축한 거 등기하러 가는 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단독. 그네 가지 정리하시고, 나머지 단독 신청 나오는 건 이제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강론해서 이제 또 접근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등기 신청은 당사자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과 구별하는 변별력 문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중 부동산 등기법에 대위 신청이 있고 채권자 대위 신청인데, 채권자 대위 신청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주제였던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교재에서 지금 적게 다룬 이유가 이쪽에 출제 비율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교재에서 많이 다루지를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등기 신청 문제를 이제 다 정리하고 났으면은 신청 문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뭐 등기 절차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 267페이지가 등기 절차 쪽에 첫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등기관이 하는 업무 과정입니다. 등기관이 하는 업무 과정 첫 번째 뭐가 있다? 접수서부터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지문 잡아볼까? 자, 268페이지. 자, 01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 동그라미 1 신청 정보의 접수란 당사자가 제공한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관이 받는 것을 말한다. 그대로 형광펜. 형광펜 치시고, 자, 메모.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이렇게 메모하셔야 돼요. 방문 신청의 경우만. 왜 방문 신청의 경우만 적용되는 얘기냐면은, 전자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해서 전송 자료를 보내죠. 그럼 전송해서 보내면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송 자료가 자동적으로 저장되면 접수번호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교재에서 배우는 등기관이 받는 게 접수다, 이런 용어가 적용될 수가 없다. 지금 배우는 건 뭐일 때만 전제로 하는 얘기다. 방문 신청할 때만 전제로 하는 얘기라는 거.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줄. 등기관은 신청 정보가 제공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가 없다. 형광펜 주셔야죠. 거절할 수가 없다. 이거만 용어. 접수는 뭐이다? 의무이다. 자, 두 번째 문장 있네요. 세 번째 줄에. 자, 그거 형광펜 치셔야 돼요. 접수 시기는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접수 시기 지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2번으로 가보세요. 269페이지.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차이였습니까?
자, 이제 요거. 요. 접수 다음에 이제 무엇 하느냐 하면 심사하죠. 심사할 때 이미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심사? 서면 심사, 서면 조사. 서면 심사, 서면 조사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 예, 그럼 그 용어만 여러분들 나오면 그 용어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보시면 한번 지문 볼까요? 269페이지. 신청에 대한 심사의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해서 등기 신청 정보로 제공된 정보와 등기부만에 의해서 심사하는 그 용어 나오네. 형식적 심사주의 용어 찾으시면 되겠죠. 별거 아니고. 자, 갈게요. 한 번만 이해해 보시기 바라기. 자, 가세요. 자, 후기 들어보세요. 자, 서면 심사, 형식적 심사자라는 용어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등기소에 있는, 자, 이게 이제 컴퓨터 전산 기록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편의상으로 지금 이제 교재를 갖다 들어드렸지만, 이건 이제 컴퓨터의 전산 기록을 얘기합니다. 이걸 법률로 뭐라 하면 등기 기록이라고 부르죠. 그럼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나서 조사할 때 서면 심사라는 법률이 뭔지 감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컴퓨터에 있는 등기 기록 있죠? 요구하고 자 접수할 때자 뭐를 제출했습니까? 신청 정보 있죠? 등기 기록하고 신청 정보에 이거 적어 뭐 적어 갖고 이거 제출했잖아. 그 적어 놓은 걸 갖다 대조 작업해. 첫 번째 신청서에 적어 놓은 정보하고 컴퓨터에 등기 기록 있죠? 그걸 대조 작업하는 거. 그걸 뭐라 부른대요? 서면 심사. 그다음에 두 번째. 구비에 관한 서류들이 있어요? 구비에 관한 서류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배운다? 첨부 서류 있죠? 그 첨부 서류하고 해당 등기 기록 있죠? 이걸 대조 작업해. 마무리. 요구하고 또 대조 작업해. 신청 정보에 적어 놓은 사항하고 첨부 정보 구비 서류 있죠? 이거를 대조 작업해. 그러면 세 가지 대조 작업을 하는 걸 서면 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등기 기록하고 신청 정보하고, 두 번째, 등기 기록하고 첨부 정보하고, 세 번째,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하고. 이렇게 대조 작업해서 심사하는 걸 뭐라 부른다? 서면 심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예, 감 잡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거기에서 심사 기준 시점 이렇게 나오죠? 심사 기준 시점은, 자, 그 동그라미 꼭 알아두세요. 심사 기준 시기는 등기부에 기록하는 때. 형광펜. 등기부에 기록하는 때. 됐습니까? 자, 이제 됐으면, 자, 이제 가자.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조사까지 다 했어요. 그럼 조사하고 나면은 갈림길 둘 중에 하나로 간다 그랬죠. 적법하면은 내리는 결정을 법률용어 뭐예요? 수리. 부적법하면 내리는 결정을 각하. 이렇게 부르죠. 자, 이제 들으세요. 각하시키는 사유가 29조에 11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9에 11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흠결이 있어. 흠결이 있으면은 그대로 수리를 못 해요. 그 흠결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보충해서 고쳐와야 돼. 그걸 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고쳐오라고 보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충해서 고쳐오면은, 자, 그 접수한 다음 날까지 보정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해서 등기해 주는 것이죠. 그대로 흠결이 있으면 그대로 수리해서 등기 안 해요. 뭐 해서? 보정명령을 내려서 그 보충해서 정정해오면, 그 다음 날까지 보충해서 정정해오면 수리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에는 없지만 등기일규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등기일규에 규정되어 있다는 건 지금 이건 법에 있는 얘기인데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법의 하위 단계인 등기일규에 규정해 놓은 게 뭐냐면 취하라는 게 있습니다. 취하. 취하는 무엇이냐면 등기 신청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접수했는데 자 요것을 갖다가 취
도로 걷어달라는 겁니다. 아이, 나 등기 안날 테니까 내가 낸거 잘못 냈으니까 다시 도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걸 취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취하는 언제까지 할수 있느냐 하면은 이때까지. 잘래요, 이거는.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를 제일 첫 번째 가장 많이 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시험에서 나온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등기 기록에, 자, 등기되는 게 등기 해당 컴퓨터에 전산 기록을 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하죠. 등기부에 기록된 때는 신청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두 번을 냈었어요, 시험에서. 취할 수 있다, 없다. 등기 기록된 때는. 있다. 있다. 이때까지 취할 수 있다니까? 이때까지 취하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응, 이때까지. 그러면 등기 됐을지라도 등기 간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마치기 전이라면은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이라면 등기 기록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취할 수 있다. 두 번이나 독립적으로 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 못하면 못 풀죠. 자, 등기 기록 떼고 나선 취하 안 된다가 아니에요. 취할 수 있다. 뭐 전이라면 마치기 전이라면 등기 간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이라면 취할 수 있다. 취하 시점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취하하고 각하하고 구별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물었습니다. 자, 취하되면은 취하라는 건 접수시킨 사람이 도로 달라는 의사표시죠. 그런데 각하라는 건 도로 달라는 의사표시입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반려하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반려하는 걸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르고? 각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서 반려되는 행위를 취하. 시험에서 그렇게 이제 물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하가 되면은 서류를 강제적으로 반려하죠. 반려하는데 신청서를 제외한 신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첨부 정보만 요거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잖아요. 각하가 되게 되면은 요거를 제외한 첨부 정보만 반려가 됩니다. 그런데 취하가 되면은 요거하고 다 반려를 시킵니다. 그러면 취하와 각하의 차이점을 갖다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걸 갖다 물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강제적으로 반려시키는 걸 각하.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해주는 걸 취하.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 각하가 되면은 강제적으로 반려되는 서류의 범위가 뭐를 제외한? 신청 정보 제외한 첨부 정보만 반려. 취하가 되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모두 반려. 이렇게. 그 차이를 이제 시험에서 물었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취하할 수 있는 자를 시험에서 물었습니다. 취하할 수 있는 자는, 자, 누구냐면은 신청했던 사람이 취하해야 됩니다. 가까요. 우리 등기 신청인 배웠죠? 등기 신청에서, 자,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동 신청 원칙이지요. 의무자와 권리자가 신청했으면 취하, 단독으로 취하 절대 못합니다. 신청을 의무자와 권리자가 했으면 취하도 의무자와 권리자가.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했으면은, 자, 이제 거기서 시험 문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하를 시키려면 대리인에게 취하 수권행위를 별도로 부여해야 됩니다. 그럼 취하에 대한 위임장을 따로 써주어야지만이 대리인이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위임장에는 취하에 관한 수권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등기 신청 위임장 써줬다고 거기에는 취하 위임 내용은 절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하를 다시 시키려면 취하 위임장을 별도로 써줘야지만이 대리인이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취하가 이런 얘기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지문 거 정리 볼까요? 취하? 지금 했던 내용들 지문 반복돼서 또 정리하는 건데. 자, 등기 신청 취하 269페이지. 취하란 등기 신청이니 등기 완료 전 형한 편치시면 되겠죠? 요거잖아요. 요 나와 있잖아요. 완료 전. 등기 기록 전 아니면 완료 전.
완료전이니까 등기 기록돼서도 취할 수 있다. 완료전이라면.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취할 수 있는 자 나오고요. 넘겨 보시고. 270페이지 3. 취하 방법 지문 보죠. 지문 정리할 거. 1. 취하 방법 구설에 의해서 할수 없다. 기억. 방문 신청의 경우 형광펜 신청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 형광펜. 니은 전자신청의 경우 형광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형광펜. 2번 등기신청을 취하는 경우 신청시 제공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보이시죠? 형광펜 주셔야지. 그거만 갖고 시험 문제 안 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각하와 다 구별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각하와 취하의 차이점을 갖다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난다고. 자, 그다음에 자, 271페이지 등기 신청의 각하 쪽까지. 자, 등기 신청 각하 쪽. 자, 이제 이쪽이죠. 조사에서 부적법하면 내리는 결정을 각하라고 부르는데 각하시키는 사유가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11가지가 있죠. 자, 이 11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이제 보죠. 어디에 나와 있느냐? 27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구체적인 각하 사유 해놓고 법 29조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자, 이제 그래놓고 동그라미 1서부터 쭉 나갑니다. 1, 2, 그 다음에 오른쪽 273에 3, 4, 5, 6, 7, 8, 9, 10 교재 넘겨보시면 274페이지로 11. 총 11가지로 일련 번호가 달려있죠. 자, 이제 달려있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오시면, 272페이지로 오시면, 형광펜은 어디에다 치셔야 하냐면, 동그라미 1번. 272페이지. 그대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호, 3번서부터 각하 사유 11호까지는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가 1호와 2호, 특히 2호의 배당이 무조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1호 볼까요? 사건이 등기소에 관할이 아닌데, 관할 위반된 등기 신청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당하여 각하하는 사유가 지금 그 애들을 기역번서부터 치읓번까지 또 하위 제목으로 쭉 달아놨죠. 그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내내 눈으로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몇 개만 볼게요. 기역번.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 해놓고 거기 A를 들어놨죠. 자, 공유 수면 하에 토지 형광펜. 점유권 유치권 형광펜. 공유 수면 하에 토지는 개인이 절대 소유가 불가능한 토지니까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지. 그다음에 점유권 유치권은 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냐면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9가지로 법으로 정해져 있었죠. 9가지 까먹으셨으니까 다시 읊어드려 볼까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환매권. 그 9가지 권리에 유치권, 점유권이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니은 번 볼게요. 법령 규정의 특약 사항을 등기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거는 자 뭐라고 메모하시느냐면 강행 규정 위반 이렇게. 그 특약이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특약을 했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특약을 하는 걸 가로해놓고 예를 들어놨죠.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저당권에 기한 경매 않겠다는 등기. 아니, 저당 등기하면은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은 그 담보잡아놓은 소유권을 경매에 붙일 수 있어야 저당권 아닙니까? 그럼 저당 등기하면서 경매를 못 붙이지 못하기로 하는 특약을 걸면 저당권의 본질에 반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등기해주지 아니하는 특약이라는 겁니다. 29조 2호에서 각하시키는 특약. 그 다음에 디귿번 구분 건물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 나오죠? 그대로 형광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 아닙니까? 그럼 전유 부분과 토지 사용권 분리 처분하는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 그 다음에 니을본도 많이 봤네. 농지에 전세계약 민법상 체결한다. 농지에는 전세계약 체결하지 못한다. 어제 안 배우셨어요? 아, 아직 안 배우셨구나. 뭐 이렇게 민법 진도가 느려. 농지에는 전세계약서 절대 못 씁니다. 민법 강행 규정으로. 민법 법조문에 아예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라는 토지에 자, 등기 못하는 건딱 하나죠. 강행 규정으로. 무슨 등기는 절대 못한다? 전세 등기는 절대 못한다. 그럼 농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수 있고, 지상권 등기도 할수 있고, 임차권 등기도 할수 이때 무슨 등기만을 못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놨다. 전세 등기 못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놨다. 민법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 배울 거예요. 강행 규정이 위반되는 전세 등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배운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될 거. 그다음에 아 지읒번도 배운 범위니까. 지읒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형광펜 치시고. 쉬었습니까? 이걸 언제 배웠느냐고. 그럼 일물일권주의는 민법에서 배우셨어요? 일물일권주의. 아, 일물일권주의 아직 안 배운 분도 있고. 그런 게 어딨어? 배웠어요. 자, 갈게요.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소유권 하나요, 소유권 두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 한 개, 두 개. 일물일권. 그러면 건물에 소유권 등기됐어요? 그 건물에 또 소유권 등기 신청이 또 들어왔어.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온 소유권 등기는 29조 2호로 각하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물 1소유권이 이미 등기되었으니까 일물 1소유권에 반하는 2소유권으로 두 번째 등기가 등기 신청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강행 규정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이, 배우셨는데 또안 배우셨다래.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 정도 이제 용어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넘겨보십시오. 자, 요 마무리하고 쉬죠. 274페이지. 양가로 3, 상단에 각하 사유를 간과하여 실행된 등기의 효력. 이렇게 제목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잘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대로 제목 형광펜. 자, 이제 고개 들어보시고. 자, 무슨 얘기냐? 자, 쟁점을 먼저 알아두시고. 그럼 우리 자, 조사하면은 각하사 29조의 11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면은 자,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안 가고 수리해서 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로 가면 하자 있는 등기, 하자 없는 등기. 하자 있는 등기. 지금 여기서 또 순간 1초 놓쳤으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등기가 낫죠. 이거는 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빠꾸 시켰어야 될 등기인데 등기를 쳤다는 거잖아. 등기관이 업무 실수로. 그럼 이건 하자 있는 등기죠. 그래. 하자 있는 등기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등기 아니야. 빠꾸 시켰어야 되는데 등기를 쳤다는 법을 위반한 등기죠. 그럼 이 등기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 등기는 등기관이란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한 법을 위반한 등기라면 무효로 처리해야 될 텐데 실무는 그렇게 처리하지를 아니하니까 이게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죠. 274페이지. 자,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 실행의 효력. 동그라미 1로 내려가 보세요.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 형광펜 치십시오. 1호, 2호 사유로서 각하되어 있어야 할 등기 신청이 있었다면 그 등기가 접수되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 말소의 대상 형광펜. 절대 무효 직권 말소 형광펜. 부동산 등기법 29조 3호 이하 사유 형광펜. 각하될 등기 신청 있다 하더라도 접수되어 등기 기록돼 있다면 하자 있는 등기라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
자, 결론 이거네요. 뭐 29주에 각각 사유가 11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11가지 사유 중 1호와 2호 각각 사유를 간과해서 등기가 됐다면 55조 3호 이하 사유에서 11호 사유까지를 자,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간과해서 이걸 등기를 했다면 다둘다 법에 위반한 등기죠. 법에 위반한 등기면 다 무효 처리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없을 텐데 법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이 어떤 사유를 위반해서 등기했느냐에 따라 무효인 등기로 그대로 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유효한 등기로 인정해주는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험에서 구분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는 법을 그대로 처리해서 무효인 등기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까? 29조 1호 관할위 반과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위반한 등기는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절대 무효인 등기로. 그다음에 29조 3호에서 11호 사유를 간과한 등기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완화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지. 계속 갑니다. 그럼 무효인 등기라면 요 무효인 등기를 갖다가 말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소를 누가 해주는지를 시험에서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신청으로 말소한대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대. 직권. 자, 그러면 요 유효한 등기는 자, 이거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대요. 이거는 하자가 있는 등기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라면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될수 없다가 시험 문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시험 안 끝나요. 그럼 직권 말소해야 되는데 요걸 직권 말소하고 있지? 아니하면 부당한 등기 사무 처리로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하자 있는 등기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럼 말소 등기의 대상이 아니라면 직권 말소할 필요가 없으면 요건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중개사 문제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죠.